안녕하세요. 따뜻한 채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평범한 아이도 세계 최강의 인재로 키워내는 탈무드식 자녀 교육,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입니다.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 지은이 고재학, 출판일은 2010년 6월 15일입니다. 이 책은 60억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교육에서 찾아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유대인들의 전인교육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면 이미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번에 그 중에서도 그들이 천재적인 역량을 갖게 한 부분인 노란색 목소리가 암기력의 비밀이다. 지식은 예술이라는 한쪽 날개를 달아야 날 수 있다와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교육 현실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인 경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마지막 좋은 친구를 찾아 깊은 우정을 배우게 한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쓴이 고재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하고 1989년부터 한국일보 기자로 일해왔다. 현재 논설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자연과 한몸으로 살았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 살구나무와 감나무, 벚나무 등이 함께하는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을 한국식 모범생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내 아이를 지키려면 텔레비전을 꺼라,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 등의 자녀 교육서를 썼다. 노란색 목소리가 암기력의 비밀이다. 환상적인 사실주의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가운데 기억의 명수 푸네스라는 작품이 있다. 주인공 푸네스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억,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소년이다. 그는 한번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포도덩굴에 있는 모든 싹과 가지와 열매들을 감지할 수 있고 오래전 남쪽 하늘에 떠있던 구름의 모양을 기억하며 단 한 번 본 책의 줄무늬 디자인과 강의 물거품과 과거 구름의 모양을 비교할 수도 있다.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라틴어도 힘들지 않고 배운다. 러시아계 유대인 솔로몬 셰라셰프스키는 푸네스의 환생과도 같은 실존 인물이다. 그는 아무 연관도 없는 수백 개의 단어를 한 번만 듣고 순서대로 기억하는 무한대 기억으로 유명했다. 단어와 숫자, 글자 등이 포함된 아무리 길고 다양한 목록도 단번에 외워버렸다. 비결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초로 한 연상 기법이다. 단어를 들으면 오감을 동원한 구체적인 이미지로 연결시켜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당신 목소리는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노란색이군요. 섬유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불꽃이 나를 향해 곧바로 다가오고 있네요. 담은 맛이 아주 짜고 거칠고 날카로워서 꿰뚫는 듯한 소리가 났지요. 에란 카츠도 500자리 숫자를 한번 듣고서 정확히 외워 기억 부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유대인이다. 그는 두뇌는 훈련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두뇌 속 세포는 근육과도 같아서 근육을 단련하듯 훈련하면 누구나 발달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란 카츠 역시 기억력을 증진하기 위해 상상력을 이용한다. 에란 카츠는 기마트리아라고 부르는 유대인 고유의 기억력 비법을 사용한다. 1부터 20까지 해당 숫자에 기억하기 쉬운 상징물을 부여한 뒤 각 상징물이 기억하고자 하는 단어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숫자 대신 알파벳 등 글자로 바꿔서 기억하는 식이다. 숫자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면 40개에서 숫자는 20개의 단어가 되고 20개의 단어는 40개의 숫자보다 훨씬 외우기 쉬워진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상상력은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의 하나다. 상상에 의해 우리는 현실의 여러 질곡을 떠나 의식세계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토마스 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일한 공장 자산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빌 게이츠. 상상력이란 기존의 경험으로 얻어진 심상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정신작용이나 이미지 활동, 즉 어떤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능력을 말한다.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떠올리는 능력인 창의력은 상상력을 통해 개발된다. 유대 격언에 비논리적인 것이 상상력의 도움으로 논리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중세시대였던 사람이 언젠가 인간이 달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비논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은 로켓을 발명했고 달나라에 발디뎠다. 인간이 새처럼 날고 싶다는 상상이 있었기에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유영하는 상상이 있었기에 잠수함이 탄생했다. 3D 영화 아바타도 애플의 아이팟도 아이폰도 상상력의 결실이다. 상상해야 현실이 된다. 유대인인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상상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경쟁 요소는 더 이상 국가 간의 회사 간 경쟁이 아니다. 어떤 개인과 그 사람이 갖는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다. 요즘 아이들이 뭔가를 상상하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싸게 실행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일용품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상상력이다. 유대인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상상력을 키우는 전통을 갖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때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즉, 상상의 힘으로 신에 대해 생각했고 상상을 현실 속으로 도입한 것이다. 경험은 상상력에 영향을 미친다. 눈을 감고 해변의 일몰 풍경을 떠올려보자. 개인적으로 체험한 해변 풍경이든 영화에서 보았던 하와이 진주만의 일몰 풍경이든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장소의 일몰을 떠올리면 상식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풍경이 떠오를 수 있다. 창조적으로 상상하려면 경험 의존적인 범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사물, 장소를 떠올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것이 창조적 상상을 자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상상력의 토대 위에서 연상작용을 통해 꼬리에서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어가는 게 유대인의 기억력 증진 비법이다. 학습이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개념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력은 학습의 목적이기도 하다. 뇌과학자들은 특정 단백질에 의해 회로가 형성되면서 단기 기억 중 일부의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한다. 기억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학습인 셈이다. 제가 유대인 교육 관련 책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첫 번째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기마트리아라는 유대인 고유의 기억력 비법, 이 부분이요. 에란 카츠라는 분이 이 기억 비법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책을 검색해 보니까 슈퍼 기억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기억력 천재 에란 카츠 이렇게 2008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그렇게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기억력법 이것도 아주 큰 몫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조기 교육, 선행학습 등 공부에 과잉 투자한다. 대개는 물량 경쟁이고 빨리빨리 경쟁이다. 국제중학교, 특목고등, 초등학교 때부터 방정식을 미리 배우고 중학교 때 함수와 미적분을 배우는 시기다. 양적으로 공부는 많이 했는데 머리에 남는 건 없다. 진도 경쟁에만 열을 올릴 뿐 머릿속에 분명한 기억으로 남기지 못한 탓이다. 지식은 예술이라는 한쪽 날개를 달아야 날 수 있다. 과학자로 키우고 싶으면 예술을 가르쳐라. 예술가로 키우고 싶으면 과학을 가르쳐라. 천재들의 생각 방식을 분석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탄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루트번스타인 부부의 말이다. 남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은 과학자이고 동갑인 아내 미셸은 역사학자이다. 이들은 수백만의 과학자, 수학자,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 예술 관련 취미가 있어야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도 예술 관련 취미가 있는 학자 부부의 합작품이다. 로버트는 10년 이상 첼로를 연주해왔고 사진, 미술 창작, 모형 제작 등의 취미도 갖고 있다. 모자이크 관찰이나 플라스틱 모형 만들기 같은 취미는 단백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세포가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슈퍼컴퓨터를 쓰는 과학자보다 더 빨리 모델을 상상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를 쓰는 과학자보다 더 빨리 모델을 상상할 수 있다. 음악도 창조성을 이해하고 책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미셸도 남편 의견에 동의한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뛰어난 학자는 예술에 취미가 있고 이런 취미를 통해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 그녀는 역사학도 상상력이 없으면 좋은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역사학도 주어진 팩트 안에서 가능한 세상을 상상해야 상황을 종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쓴 점은 다양한 예술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었다. 루트번스타인 부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510명과 보통 과학자를 비교하는 결과 노벨상 수상자가 보통 과학자보다 음악가가 될 가능성은 4배 이상, 소설가나 시인이 될 가능성은 2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음악이 뒤에서 밀어준 덕분에 상대성 이론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님은 내가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도록 했다. 내 발견은 음악적 지각의 결과물이다. 음악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어요. 2009년 9월 2일 앨범 리아트를 낸 변호사 가수 이은미는 음악을 취미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직업으로 삼은 경우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하지 않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대학 입학 후 노래 동아리에 보컬로 활동했고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기획사를 찾아가며 오디션을 봤다. 온전히 내 음악, 내 목소리로 인정받고 싶다는 이 당돌한 아가씨가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중재 분야를 담당한 대형 로펌의 4년차 변호사 역할을 야무지게 수행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말 맞다나 음악적 감수성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으리라. 2010년 초 경기 용인 외고를 졸업한 권희원 양은 미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미국 대학 여러 곳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권 양은 1학년 때 농구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방과 후 수업에서 태권도를 꾸준히 배워 고3 때 2단을 땄다. 고3 1학기까지 교내 라크로스, 하키와 비슷한 구기운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경기에도 나갔다. 주변에서 체대에 갈 것도 아닌데 무슨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말했지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니 공부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게 권양의 설명이다.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진 것도 수학이다. 다양한 체육활동은 대학 진학에도 큰 도움이 된다. 데이브 원서의 각종 체육활동 포트폴리오를 기록했고 자기소개에도 운동으로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대학들은 오래전부터 음악, 미술, 체육 등 다방면의 소질이 있는 예체능형 인재를 선호해왔다. 이런 학생들이 창의력과 리더십, 네트워킹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UN 난민기구에 활동하는 성소라 씨도 어릴 때부터 쌓은 음악, 미술 관련 포트폴리오를 입시에 적극 활용한 사례다. 성 씨는 하버드대 지원 당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한 CD와 고등학교 때 그린 동양화 작품을 영문 작품 해설과 함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 주변에도 서울대를 두 자녀 다 모두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어릴 때 무엇을 했냐 이렇게 막 질문했더니 음악과 책, 그것은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해준 게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은 13세의 성년식, 이른 독립을 준비시킨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13세가 되면 성년의식을 치른다. 남자의 성년식은 바 미츠바, 여자의 성년식은 벳 미츠바. 성년식을 마치면 종교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즉 완전한 성인이 된다. 성년식은 유대교 회당인 시너고그에서 지역사회 행사로 거행된다. 결혼식처럼 일가 친지와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해준다. 이 자리에서 13세 아이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참석자들 앞에서 발표한다. 1년 전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발표문이다. 성년식을 마치면 연회장이나 대형 식당을 빌려 결혼식 필요용과 비슷한 축하 모임을 갖는다. 이때 참석자들은 현금으로 부조한다. 뉴욕의 직장인이라면 대개 200달러 정도 낸다. 축하객 100명이 왔다면 2만 달러의 거금이 모이는 셈이다. 부모는 이날 들어온 돈을 예금하거나 채권을 사서 묻어뒀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녀에게 준다. 이처럼 유대인 청년들은 쌈짓돈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 자주성, 독립성이 강하다. 반면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독립성이 떨어지고 의존적인 편이다. 이런 성격의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 서양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키워주기 위해 훈련을 한다. 가령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독방에서 혼자 자도록 훈련시킨다. 아이가 운다고 당장 방에 뛰어들어가 달래주지 않고 방문 밖에서 엄마 여기 있으니 안심해 라고 얘기하며 기다린다. 성격이 형성된 어린 시절에 자립심과 개척정신,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심리적 이유를 빨리 시작하는 셈이다.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정에 얽매여 심리적 이유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 자식 간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점은 있겠지만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20, 30대 직장인 5명 중 1명은 취업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캥거루족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20세 성년식을 치른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년식은 양반 남자의 경우 관례를 올려 관을 쓰고 북과 벼루를 하사받아 문필로 세상을 살아갈 대우를 받는다. 여자들은 계례를 올린다. 주로 결혼 직전에 혼례식과 함께 올리는 것이 보편적이다. 요즘은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식의 날로 정해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을 축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년식은 다른 민족에 비해 7, 8년이 빠르다. 유대인이 성년식을 빨리 치른 이유는 일찍부터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유대인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 시기는 심리적으로 부모의 지배나 가정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년 정기에 해당한다. 바로 이 시기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성년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등 어른의 행동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 율법과 전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대 공동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개의 성년의식은 어른이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을 훈계하고 축하하는 방식이지만 유대의 성년식은 당사자들인 젊은이가 직접 공부하고 준비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자주성과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은 일찍 시작된다. 그래서 돈을 지나치게 숭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경시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경제 감각이 길러진다.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한다. 안 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그것은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다. 정보가 곧 돈이다. 정보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라. 인맥이 힘이다.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남을 위하라. 그래야 남도 나를 위한다. 위기가 기회다. 불황에서 돈 벌 확률이 평상시보다 10배는 높다. 팀워크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 조직의 단결에 최선을 다하라. 교육비에 과감히 투자하라. 성공한 사람과 교분을 가져라. 놀라운 파워가 공유된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돈의 중요성과 개념을 알려주는 등 조기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 아버지가 사업을 할 경우 자녀를 직접 일하는 현장에 데려가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사업하는 자세,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아이들은 사업 현장에서 직접 부모가 얼마나 어렵게 돈을 모으는지 보기 때문에 용돈을 헛되게 쓰는 법이 없다. 유교의 청빈 사상이 뿌리 깊은 동양은 물론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도 돈은 더러운 것이라며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대인은 결코 돈을 천시하지 않는다. 돈은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상당히 현실적이다. 그래서인지 유대 격언 중에는 돈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많다. 돈은 기회를 제공한다. 돈은 저주받아야 할 악의 씨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축복하게 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이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근심은 더욱 많아진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돈이 만사를 좋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돈이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동시에 돈만을 추구하는 황금 만능주의의 병폐에 대해서도 경고를 잊지 않는다. 돈은 선한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나쁜 선물을 준다. 돈을 벌기는 쉽지만 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돈은 인간에 대해 옷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못한다. 부자에게는 자녀가 없다. 상속인이 있을 뿐이다. 돈이 살아가는 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신뢰로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다. 돈을 주고 이름을 사야 했던 조상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다. 유대인은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이름이 없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정부는 유대인 등록부를 만들어 돈을 받고 이름을 팔았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값을 치르고 로젠탈, 장미, 골드블룸, 황금고가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윌프손, 늑대 이런 고약한 이름밖에 살 수 없었다. 돈을 너무 밝히면 죄악을 낳지만 돈을 무시하거나 전시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얘기다. 돈에 대해 이런 중립적인 생각을 가진 탓인지 유대인은 생후 8개월이 지나 걸음마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동전을 쥐어주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저금통에 넣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한다.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용돈을 준다. 대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5세 무렵이다.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축을 하기 위한 용돈이다. 돈의 가치와 저축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유대인에게 수전노예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칠해진 이유도 돈을 쓰지 않고 저축에 집착하는 태도 때문이다. 오랜 기간 이민족의 박해를 받으면서 저축한 돈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어렸을 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지속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과도 일맥상통한다. 자수성가한 재벌이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2세나 3세가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돈을 헤프게 쓰다가 빈털터리로 전략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에게는 낭비가 있을 수 없다.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소비도 할 수 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전한 소비의식도 함께 가르치는 일, 일석이조의 교육법이다. 유대인 교육에서 경제 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 읽진 않고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좋은 친구를 찾아 깊은 우정을 배우게 한다. 전 이 부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친구는 인생의 보배로서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청소년기는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의 행동을 담게 되므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도 친구를 유익한 벗과 해로운 벗으로 나눠 친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의 분류에 따르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유익한 벗이요. 간사하고 죽대가 없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해로운 벗이다. 자녀에게 친구 사귀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어느 민족이나 공통된 현상이다. 에스파냐 격언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유상종이라는 의미가 이에 통한다. 탈무드에서 친구를 찾을 때는 한 단계, 한 계단,
올라서서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자기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고 한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다. 지식과 지혜, 인격적인 성숙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무엇이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자극을 주고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친구와 사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 계단 위에 선 친구와 사귀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조언한다. 대개 자녀가 친구를 처음 사귀면 생일 파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형식으로 반드시 집에 데려오도록 한다. 일종의 사전 심사인 셈이다. 만일 그 친구가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녀에게 솔직히 교우 관계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뜻을 전한다. 탈무드에서 애매한 친구가 되기보다는 뚜렷한 적이 되라. 일단 친구가 되면 교우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조언하고 지도한다. 일단 친구를 사귀면 표피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의 인간관계는 폭넓은 사람과 사귀되 깊이가 얕은 편인 서양인과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적은 수의 사람을 깊이 사귀는 동양인과 비슷하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지금 현재 내 자녀 교육에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유대인 교육법으로 보완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